아 진짜! 밥상 머리에서 그만 좀 울어. 도대체 왜 우는 건데? 이 소고기를 봐. 이 식탁 위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. 이소도 죽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들판 위를 뛰어놀고 가족이 있던 소였을 거라고. 어... 그래, 이름은 분명 소원이었을 거야. 왜냐면 이 소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들이 행복하길 바랬을 거니까. 뭐래? 소원아! 요로로 너 티야! 아 진짜 뭐래? 아 그만하고 밥이나 마저 먹어.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. 네. 이제 다 먹었으면 학교 가. 네. 다 여기 있습니다.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. 아 학교 가기 싫다. 소원이는 죽은 게 아니야.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. 아직도 그 소리야? 어? 인형이 버려져 있어. 불쌍해. 아 누가 인형을 이렇게 버렸어? 이렇게 큰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. 아니 저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허망한 눈으로 앉아있는 크고 귀여운 코끼리 인형 좀 봐. 아니 앉아있어도 하필 저 포즈로 앉아있는 건데 완벽해진 게. 오빠 인형한테 사연 추가해주지 말라고. 하지만 분명 사연이 있을. 사연은 개뿔. 비 오는 것도 맞지만... 짜증나는데. 아 오빠 빨리 가자. 내 우산은 이 친구한테 주고 갈래. 아니 왜 인형한테 우산을 씌워줘? 그야 이 친구 마음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을 텐데 진짜 비까지 맞아버린다면 많이 슬플 테니까. 아 그냥 가면 될 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. 아 빨리 와 우산 같이 쓰자. 잘 있어 인형아. 같이 쓰자며. 얘들아 좋은 아침. 어? 댕댕아 무슨 일이야? 그게 늑대가 늑대? 얘들아 좋은 아침. 어제 다리 다쳤다며 괜찮아? 괜찮은데 그냥 깁스 일주일 정도만 하면 괜찮아진대. 정말 아프고 힘들었겠다. 다리가 부러질 때 그 아픔을 상상하니까 난 너무 슬퍼.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팠을까.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.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. 조용히 좀 해. 자연아 늑대가 이렇게 다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. 아니 난 괜찮다니까. 그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. 본인이 저렇게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데. 왜냐면 힘들고 슬픈 것은 나누면 반이 되니까. 아니 슬픔이나 아픔을 어떻게 나눠? 말이 된? 그냥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야 늑대의 이 힘든 상황을?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니? 공감해준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.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달라는 거라고. 아니 나는 그 괜찮다고요. 이제 그만 싸워. 제발. 아 그래 댕댕아 공감을 원하는 거지? 드디어 공감해준 마음이 생겼구나. 그래 늑대가 다리가 부러졌잖아. 어? 공감을 원한다면 너도 늑대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될 것 같아. 어? 일로 와. 너도 똑같이 늑대랑 다리 한쪽 부러뜨려 줄 테니까 일로 오라고. 아!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은. 에휴. 늑대야 너 티야? 응? 티가 맞긴 한데 왜?
댕댕이는 나를 위해 이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를 공감해주다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에? 아니 내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어? 너 정말 못된 친구구나. 정말 댕댕이는 우리 애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니까. 아니 도대체 아침부터 다들 왜 그러는 거야? 다녀왔습니다. 사랑하는 엄마 아빠. 우리 멋쟁이 아들 왔어? 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아들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어. 다녀왔습니다. 아 왔어? 네. 왜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? 네 반찬이 뭐예요? 고기. 아 좋네요. 그래. 어? 어? 엄마 혹시 화나셨어요? 아니 왜? 어? 그냥 화나셨나 해서요. 그런 거 없어. 밥이나 먹자. 우리를 위해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. 어 그래 부족하면 말해. 엄마 근데 이거 좀 짠데요? 그래? 다음부터는 소금 조금 덜 넣을게. 좋네요. 밥 먹자. 네. 뭐해 밥 안 먹고. 요루루 엄마 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왜요? 그냥 짠 걸 짜다고 말했을 뿐인데. 엄마 화난 거 아니었어요? 어? 이런 걸로 왜 화를 내? 그래요? 난 틀림없이 엄마가 화난 줄. 오빠 밥상머리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.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. 오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. 아니 당신도 입 닫고 밥이나 먹어요.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어 쓸데없이. 여보 애들도 자는데 오랜만에 뜨겁게 뽀뽀나 할까?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요. 아 빨리 자요. 그러지 말고 여보. 당신 내일 오전 6시에 기상해야 하잖아요. 지금 자도 6시간밖에 못 잘 텐데 빨리 자는 게 좋겠죠.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요. 그건 그렇지만 뜨겁게 뽀뽀 말고 달콤하게 뽀뽀 해볼꽝? 그래요? 못 자겠으면 내가 도와줘야겠죠? 하다라 6시에 기제 코스 파티!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.